곡물팩을 이용한 더치커피 콜드브루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에 콜드브루로 라떼나 아메리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너무나 시원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겠죠. 먼저 커피는 드립 굵기 정도로 갈으시면 됩니다. 한 잔의 그람수는 15에서 20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물은 80에서 100ml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곡물팩 하나를 이용하시면 한 겹을 이용하시면 융 같은 좀 걸쭉한 맛이 나고 두 겹을 사용하시게 되면 약간 더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종이에 가까운 그런 맛을 연출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커피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잔 분량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200g을 사용하겠습니다. 곡물팩에 끈을 이용해서 묶어주는데 묶을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묶으시면 추출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이렇게 큰 걸 이용해서 느슨하게 묶어줍니다. 커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묶어주세요. 이렇게 커피 담은 봉지를 곡물백을 한 겹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잘 담은 이 국물백을 이런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유자를 쓰고 남는 병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밀폐할 수 있는 용기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커피를 담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을 부으실 때는 물을 너무 가득 부으시면 안 됩니다. 가득 부으면 커피가 물을 먹으면서 불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물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득 붓지 마시고 9할 정도, 9부 정도를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꽉 닫아서 밀봉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냉장고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냉장고에서 24시간을 추출합니다. 만일 내가 좀 더 진하고 쓴맛을 좋아한다면 24시간보다 더 오래 넣어놓으시면 되고 나는 좀 덜 쓴맛을 원한다 그러면 24시간보다 더 빨리 꺼내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맛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병에 담긴 콜드브루 커피를 냉장고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이 지난 콜드브루를 냉장고에 꺼내서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지난 콜드브루입니다. 색깔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우러났습니다. 24시간 동안 추출한 콜드브루입니다. 콜드브루를 이용해서 여름의 대명사인 아이스 카페 라떼와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에 얼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얼음은 가득 담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만들겠습니다. 찬 우유를 잔에 2cm 정도 남기고 부어줍니다.
여기에 추출된, 진하게 추출된 콜드브루 60ml를 천천히 얼음 위에 부어줍니다. 콜드브루 라떼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콜드브루 아메리카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먼저 똑같이 우유와 똑같은 동일한 2센 정도를 부어줍니다. 추출된 콜드브루를 60ml 정도를 얼음 위에서 천천히 부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커피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럽과 같이 곁들여 드셔도 아주 맛있는 한 잔의 콜드브루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름의 대명사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라떼를 드시면서 이 더위를 날리시기 바랍니다.